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중국 동북에는 흑사회 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는 흑사회 대부 차오스, 리정광도 있었고 류용, 량쉬둥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량쉬둥은 제가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은요, 동북 흑사회 따샤오띠주입니다. 네,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텐데요. 여기서 띠주는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 즉 조선시대로 놓고 보면 양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샤오는 큰 놈과 작은 놈이란 뜻인데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큰 양반 놈과 작은 양반 놈이 됩니다. 바로 이 짱즈신과 짱즈원입니다. 이 두 놈은 친형제간인데요. 형인 따디주 짱즈신은 1958년 1월 30일 생이고 동생인 쇼디주 짱즈원은 1968년 10월 13일 생이랍니다. 헐, 그러면 형과 동생 사이가 무려 10살이나 차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부모는 무려 10명이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짱즈신은 마지가 아니고 그 위에 누나가 두 명이나 있었고 그 짱즈신 밑으로는 쭉 그냥 여동생들이 태어나다가 막내 짱즈원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뭐 그 시대에는 다들 그랬으니 너무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 별명이 양반인데 뭐 집안 살림이 잘 살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집안 살림은 너무나도 찢는 듯이 가난했지만 짱즈씨는 뭐 먹은 것도 없이 그냥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동네 꼬맹이들이 별명을 붙인 게 큰 양반, 즉 따디주였답니다. 네, 그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하루에 한 끼를 그냥 먹나 마냐 하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부르게 못 먹으니 어떡할까요? 그냥 나가서 뭐라도 해서 얻어 먹어야겠죠. 따디주는 큰 키에 배까지 나와서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그 타다 남은 석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모아서 자그마한 돈을 받고는 뭐 팔아서 먹을 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만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는 다들 그렇게 못 살았고 그 집 애들도 그냥 나와서 타다 남은 그 석탄을 준 거였습니다. 이 따디주는 묵묵히 그냥 자기 앞에 타다 남은 그 석탄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한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를 맞힙니다. 그리고는 어이, 누가 너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했니? 어? 이 따디주가 뒤돌아보자 한 꼬맹이 무리들이었답니다. 왜? 보게? 뭘 꼬라보니? 한 대여섯 명의 꼬맹이들은 따디주를 에워싸고 포위합니다. 야, 근데 임마 이거 뭐 좋은 거 처먹어서 배가 이리 뚱뚱하야? 어? 어이, 여기서 꺼지고 다시는 얼씬도 말해. 그 꼬맹이 대장은 기껍다리인 따디주를 올려다 보면서 그냥 짹짹거리고 있는 겁니다. 뭐? 그 성격이 불같았던 따디주는 그 올려다보는 대장이 명상을 그냥 박치기로 빡 하고 칩니다. 그러자 이때 곁에 쪼무레기들이 그냥 와 하고 달려들며 무리매들 날리는 거죠. 따디주는 비록 뭐 어릴 때 덩치도 좋고 힘도 셌지만 여러 명을 어떻게 상대하겠나. 한참을 그렇게 문지 펄펄나게 쥐어 터지는 거죠. 야야, 니네 튀지 말고 그대로 딱 여기 있어라, 알았니? 따디주는 조금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냥 막 도망치며 소리 질렀답니다. 아, 그래? 알았다.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니 어찌는가? 어디 한번 보자. 이어 따디주는 부랴부랴 달려가더니 또 혼자서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어라, 저놈아 저거 진짜로 오냐? 어이, 또 혼자야? 또 혼자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근데 저거 뭐야? 저거 곡괭이가 아니야? 네, 이제 그 16살밖에 안 됐었던 따디주는 곡괭이를 갖고 혼자 달려왔으며 그들을 향해 그냥 콱콱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동네 꼬마들한테 다 퍼졌고 이제 따디주를 따르겠다는 애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따디주는 평생 동안 그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줄 주단, 양즈민과 러괴, 한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주단과 러괴는 그들이 흑사회 중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이 조그마한 조직이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그냥 타다 남은 석탄재를 주워서 뭐 팔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었고 따디주는 어느덧 20살이 되었고 이 키 180에 덩치도 그냥 산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컸으니 이런 뭐 타다 남은 석탄째를 죽는 일든 성차지도 않았겠죠. 야들아, 우리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들만 죽고 다니겠니? 어? 이제 슬슬 짭짤한 건들을 잡아야지 않겠니? 우리 치치할 기차역으로 가자. 거기서 도둑질을 하면 그렇게 짭짤하단다야. 거기에 밥을 먹을 수도 있단다. 야들아, 가자. 네, 그렇게 그 시절에는 나쁜 길에 들어서는 게 바로 이런 존도덕부터 그냥 다들 시작하는 거죠. 딸이 주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기차역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하지만 역시 그 바닥도 만만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주먹 싸움은 불법이 아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냥 어디가나 다 강호가 있었죠. 하루는 밑에 막내 부하가 도둑질을 하다가 다른 도둑무리에 쳐맞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형님의 마황제란 조직 놈마들한테 쳐맞고 왔어. 다음에 또 얼씬거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 뭐? 마황제가? 네, 이 마황제도 흑사회 호칭인데요. 성씨가 마가인 황제라는 뜻입니다. 이 동네 애들은 다들 이렇게 호칭을 쓰기를 좋아하네요. 이 마황제는 한 도둑무리 두목인데요. 이놈은 그냥 꼴통 중이 꼴통으로 엄청 유명했답니다. 마황제도 처음에는 혼자서 뭐 도둑질을 자주 시작했는데요. 얘는 성격부터 아주 더러웠답니다. 지가 도둑질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발각되면 그 상대방을 그냥 아예 밟아놓는다고 합니다. 야, 좋게 좋게 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뭔데 내 도둑질하는 거 알아채니? 어? 네, 또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뭐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냥 주먹을 날렸답니다. 그렇게 사람을 팼으니 경찰서에 잡혀야겠죠. 하지만 또 경찰서에 잡히면 정신병자인 듯 그냥 생쇼를 해댔답니다. 마황제는 아예 바지를 벗어버리곤 경찰서 안에서 똥을 쌌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무식한 놈이 어딨어 라고 하실 텐데 종일TV는 진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선 또 더러워서 그냥 밖으로 내쫓는 거죠. 네, 이 마황제는 또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와서는 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헐, 야, 자 뭐야 자. 경찰서에 금방 들어갔는데 또 금방 풀려나네. 아니, 경찰들도 뭐 어찌는 놉니다 말인가 라고 그냥 소문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경찰서에 잡히면 이번엔 아예 경찰서의 그 음료수 병을 확 깨고는 그 뾰족한 부분으로 자기 배를 쿡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경찰들이 사람 잡네 나 살려라 라고 그냥 배를 끌어안고는 뱅글뱅글 돈다고 합니다. 네, 그 시대에는요 큰 사건들도 엄청 많은 혼란이 시대잖아요. 이런 시끄러운 존도덕을 뭐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냥 또 내보내게 됩니다. 오라 저놈 봐라, 도둑질에 또 사람을 패기까지 했는데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나오네. 야, 저만하면야 그 법인 제외를 받는 황제지야 라고 그냥 황제의 호칭이 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명성에 의해 도둑놈들이 그냥 한 놈 두 놈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도둑무리가 형성되었던 거죠. 마황제고 나발이고 꿀리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딸이 주는 라오고의 한제를 보고 그 마황제를 미행하라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놈은 역시 황제 소리를 들을만 했답니다. 이제 밑에 도둑무리 산납금이 있으니까 그냥 도둑질은 안 하고요. 맨날 그냥 술집, 사우나, 떡집, 그리고 또 술집, 사우나, 떡집 그냥 이 세 곳만 반복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그들은 술집에서 사우나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숨어서 매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술에 떡이 된 마황제가 휘청휘청거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 따디주는 척 일어나서 그놈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는 곁을 지날 때 고의로 그냥 어깨로 툭 치는 겁니다. 그 키 185에 튼튼한 산 같았던 따디주한테 치우자 마황제는 그냥 툭 하고 튕겨서 너부려져 있습니다. 에? 뭐야? 니 똥땡이 또 니 누구야? 니 내 누긴지 아니? 내 하얼빈 기차역 마황제다 이놈아! 네, 그러자 따디주는 오오 그래 내 찾는 게 바로 니 마황제 이놈이다. 야들아 뭐하니 쳐라! 이어 곁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부하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들며 몽둥이로 그냥 마구마구 내리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는 따디주는 이 담배를 꼬아 물고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주위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둑에 패고는 야야 됐다 그만해라 마황제야, 니 그 경찰서에서 똥 쌌다는 마황제야, 어?
그럼 니네 누군지 아니? 어? 모른다고? 모르면 맞아야지. 야, 쳐라! 네, 이어서 마황제한테 또 몽둥이들이 날아오는 거죠. 그렇게 또 한참을 먼지가 펄펄 나게 얻어터지는데 따디주가 말립니다. 자자, 스톱! 스톱! 잠깐 멈춰봐라. 어이, 마황제인지 마똥통인지 하는 애야. 이제 내 누군지 아니? 네, 그러자 마황제는 매우 억울했겠죠. 야, 네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무리매를 쳐놓고 있는데 나를 알려도 안 해주고 내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아니? 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몽둥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 마황제는 맞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한쪽으로 쳐맞으며 한쪽으로 그 때리는 놈과 묻습니다. 야, 야, 니네 형님이 대체 누구야? 네, 이어 그 때리고 있던 따디주의 부하도 불쌍했는지 그냥 알려줬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형님들! 저 이제 알겠습니다요. 따디주 형님! 따디주 형님이요! 제발 그만 때려요! 네, 그 소리를 듣자 그제야 웃음집이 흔들흔들해난 따디주는 슬슬 다가오더니 마황제의 멱살을 움켜쥡니다. 야, 잘 기억해둬라. 내는 네 형님 따디주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기념으로 살살 해주지. 러그야, 도끼 꺼내라. 에? 에? 아직도 안 끝났을까? 도끼는 왜? 네, 따디주는 당황해서 얼어있는 그 마황제를 한 테이블 위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마황제의 새끼 손가락을 빼서 고정시킵니다. 야, 이빨을 꽉아물어라. 이어서 그 마황제는 그냥 으스러지게 비명소리를 지르며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어이, 마황제야, 그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주먹을 꽉 쥐기 힘들게다. 오늘의 일이 만약 달토에 아이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시간을 잡고 붙어도 된다. 그런데 다음에 또 우린데 잡히면 그때 손가락으로는 아이 된다. 그 손목 두 개에 발목 하나는 받아야 되겠다. 알았니? 얘들아, 가자. 네, 이어 따디주 패거리들은 흔들흔들 거리며 그 구경꾼들을 뚫고 당당하게 떠나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 마황제는 쫄렸는지 따디주한테 화해를 요청하고 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그 당연히 도끼로 그냥 차넘쳤던 마황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마황제가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냥 따디주의 이름은 잡지에 퍼집니다. 야, 너 그거 들었니? 마황제가 글쎄 한 파디파디 비슷한 신흥 조직에 먹혀버렸단다. 그 따디주라고 부른다던데 요즘 그 치치할 기차역 쪽은 가가 다 먹고 있단다. 그 따디주가 마황제의 손가락을 자르고 접수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술자리에서 술안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스후루라고 불리는 그 조직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랍니다. 야, 뭐야, 우리랑 이제껏 대치하고 있었던 마황제가 요렇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된 놈들이었니? 아니 그 따디주인가 뭔가 하는 놈들은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 피라미드라며. 까지고 더 커지기 전에 접수해버리자. 네, 여기서 이 스는 네이밍이란 뜻이고 이 후루는 조롱박을 얘기합니다. 얘네는 네이밍이 친형제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도둑대였죠. 하지만 도둑대기는 하나 이놈들은 포를 갖고 다니는 무서운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라는 건 그 옆총을 앞에 부분을 잘라서 이 갖고 다니기 편리하게 만든 총입니다. 흥룡강성 흑사회들이 많이 쓰이는 총이죠. 아직도 그쪽 흥룡강성 흑사회는 이런 포를 자주 쓴다고 해서 흥룡강 흑사회는 포수라고도 불린답니다. 스후루는 조직이 간부들을 아지트에 불러서 그 따디주를 칠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시꺼먼 아지트 안에서 이 새뽀얀 담배 연기에 네 명은 앉아서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15명이 남자들이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오는 거였습니다. 그 제일 앞에서 쳐들어온 건 바로 그 포를 들고 있는 따디주와 러그웨와 주단이었죠. 네, 사실 따디주도 어차피 흑사회 바닥에 들어온 이상 이 지치할 기차역을 통째로 먹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마황제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스후루를 족치려고 먼저 쳐들어온 거였죠. 야야, 너네 대가리가 어나야? 빨리 우리 큰형님 따디주한테 굴지않고 뭐하니? 이제 이 지치할 기차역 큰형님은 따디주밖에 없다, 들었니? 라오고이가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스후루는 그냥 잠깐 망설입니다. 어? 이거 꿇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있으면 우리 애들도 오겠는데 어떻게 좀 참아볼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다리에 포 한 방이 들어와 꽂힙니다. 네, 그것은 러구이가 쏜 포였죠. 엥? 러구이가 한 방 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어 다리주의 왼팔 주단도 그 스후로 두목이 다른 한 다리에 대고 팡 하고 쏩니다. 그러자 이때 이것들이 뭐야? 니네만 포가 있니? 하고 스후루의 한 행동 대장이 서랍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서랍 안에서 포를 꺼내더니 철컥하고 탄약을 재우는 거죠. 하지만 이때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배로 포가 한 방이 들어와 꽂힙니다. 네, 이 세 방이 총은 다 그냥 한순간에 벌어진 거였죠. 야, 야, 뭐하니? 다들 굴어라! 헐, 얘네 이거 진짜 죽이려고 쏘네? 이어 나머지 스후루 조직원들은 그냥 다들 굳습니다. 어이, 니네 잘 기억해둬라. 내가 바로 따디주다. 니네 전문 포를 쓰는 조직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포를 들고 왔다. 그래, 어찌게. 네, 그 스후루의 네 명이 두목 중 한 명은 배를 안고 그냥 한 명은 또 다리를 안고 죽는 소리를 제치고 나머지 두 명은 이미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니네 그거 아니? 나는 너의 이 대가리에다도 쏠 수 있다. 믿니? 아이 믿니? 네, 사실 어느 조직이 힘이 더 센지 어느 조직이 이길 수 있느냐면요, 그 누가 진짜로 죽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런 신흥 조직들은 보통 겁이 없고 그냥 독하디 독하지만 그 명성이 점점 커지고 수입이 달달하게 들어오면 도끼가 그냥 빠지는 거죠. 그렇게 포를 먹이건 먹이고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후루 조직도 짓밟고 올라갔는데요, 이젠 치치하야시 흑사회 바닥에 제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그냥 이렇게 치료나 해주고 끝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요번에는 총까지 쐈잖아요. 1984년 7월 20일 따디주는 경찰서에 잡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판결받습니다. 네, 이렇게 따디주는 고분고분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16살이 된 쇼디주가 슬슬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은 전형적인 깡패 두목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 동생인 쇼디주는 또 어떤 놈이었을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